제철 맞은 산나물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곰취와 산마늘, 말만 들어도 그 향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조재근 기자가 수확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너른 밭이 푸릇푸릇 봄빛깔로 물들었습니다. 가시가 무성한 음나무 가지마다 삐죽삐죽 연한 새순이 돋았습니다. 일명 개두릅으로 불리는 음나무순은 강원 산간 지역의 대표적인 봄나물입니다. 특유의 쌉싸래한 맛 때문에 인기가 좋은데 일주일 전부터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이 마을의 음나무 재배 면적은 15헥타르에 달합니다. 50여 농가가 참여해서 연간 15톤 정도의 개두릅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작지만은 하여튼 그한 15년 전 됐고요. 우리 저뭐 가구 한 50가구 정도 되는데 우리 저뭐한 400 정도씩 나오지 않느냐. 알싸한 맛이 일품인 산마늘. 쌈으로 최고 인기인 곰취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킬로그램당 1, 2만 원 정도로 가격도 싼 편이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산나물 농사가 수익원이 되면서 고랭지 밭에서 배추와 무 대신 산나물을 재배하는 농민도 늘고 있습니다. 가격도 높고, 그래서 고랭지 무 배추보다는 이 수성이 좋고요. 또 수성이 좋으니까 이 굴격이 없으니까 안정적인 이제 수익이 되고요. 강원 지역의 산나물 재배 면적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10여 종류의 산나물로 매년 전국 생산액의 40% 정도인 1,46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